윤석열 후보님이 복지 정책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복지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긴 한데 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 두툼하게 해주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복지라는 것을 좀 규모의 경제라든가 보편적인 복지로 할 만한 것들을 사회 서비스로 해가지고 거기서 복지 자체에서 복지에,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드는 복지에, 복지에 지금 네. 방금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무슨 네. 뜻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복지에 무슨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까? 아, 이걸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네. 전체 국민이 다 이 그 소위 말하는 서비스가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사회 서비스 일자리 네네. 말씀 같고요. 네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복지 수준에 전반적으로 비교하면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이 복지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복지를 올릴 겁니까? 내릴 겁니까? 아니면 동결할 겁니까? 저는 그런 접근이 아니고요. 아니. 그래도 네. 네. 그래도 아니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대통령이 네. 돼서 국정 운영을 맡으면 네.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것하고 비교하면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생각은 있을 거 아닙니까? 거의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이 복지 지출을 조금 더 체계화하고 효율화하고 아니,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그 저 기본소득 예. 같은 걸 없애고 어려운 사람에게 지금 없죠. 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없고, 이제 예. 왜 그 재난지원 같은 거 막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네, 네, 지금 네. 코로나 대처이고 네, 네. 복지의 전반적인 수준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한 방향이 없으십니까? 코로나 그 긴급 구조를 네. 위해서는 코로나 말고요. 네. 코로나 말고 코로나는 네. 그거는 코로나 대책을 이야기할 네. 때 따로 하시고 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어떤 복지 정책을 하는데 그게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하면 어떻다? 복지 정책 아까 말씀하셨고 문재인 정부하고 수준을 비교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교 문재인 정부와 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아니 바로 전임 정권이 문재인 정부인데 국민들이 아무래도 예. 문재인 정부는 알겠습니다. 어떤 원칙과 이런 거 없이 예, 예, 알겠습니다. 쓰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